예, 다음은 대한사랑 남창희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남창희 이사장은 대한사랑 2대 이사장으로 현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융합고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범 김국기념관에 역사적인 전진대회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내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님을 위시한 존경하는 상임 고문님, 또 고문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률 및 세무자문위원님,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해외의 고문 여러분, 또 여러 학술자문위원님, 교육자문위원님, 그리고 100여 분이 넘는 전국의 자문위원님들 여러분 대단히 오늘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이사님들과 전국과 해외의 지부장님과 회원님 귀한 걸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6년 전 역사광복 운동가 박성수 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고 인류 보편의 원형문화의 뿌리와 한민족 시험문화의 복원을 갈구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회원의 뜻을 모아 역사 광복의 여정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고전에 의하면 대한은 크게 깨우친 광명의 인간을 뜻합니다. 밝은 마음으로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정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낭도, 즉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5030 클럽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이제는 어두운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 전진대회는 굴절된 민족 정기를 바로 펴는 데 있어서 풀뿌리 시민들이 나서야 함을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역사광복 대회는 갈등의 증폭이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짓된 역사를 배운 우리 후손들이 결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설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우리 원형 문화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김구 선생께서 고대하신 문화대국의 꿈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 인물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누구라도 민족의 편으로 돌아온 사람은 용서하고 포용할 것입니다. 천지광명의 정신을 체득한 우리 대한인들이 민족사회의 주인이 되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늘의 이 행사를 계기로 대한사랑의 역사광복의 행진에 변함없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해주신 남창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